경기도 양주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이 지난 5년의 시간을 돌아보고 앞으로 5년의 새로운 발전과 성장을 약속하는 2030 미션 비전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정은성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4월 양주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은 강당에서 이용자들과 함께하는 2030 미션 비전 선포식을 진행했습니다. 변화하는 지역사회와 우리 장애인분들의 욕구의 변화에 맞추어 새로움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욕구에 따른 지역사회 주민 그리고 우리 장애인 종사자분들이 함께 노력하는 미션 비전을 만들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의 새로운 미션과 비전, 핵심 가치를 여러분들께 알리고 그에 맞게 역할하겠다라는 부분에서 이 자리에서 선포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사에는 강수현 양주시장과 양주시 장애인 총연합회장, 관내 사회복지기관 관계자, 시설 이용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우리 양주의 장애인들이 행복한 우리 양주시를 만들어 가는데 우리 양주시 장애인 복지관에서 다들 그 역할을 꼭 해주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참석자들 모두 함께 복지관의 2030 미션 당사자와 함께 꿈을 향해 기상하는 공동체 실현을 외치며 약속의 막을 올렸습니다. 지난 5년의 성과 보고와 함께 앞으로 5년의 새로운 발전과 성장을 서로에게 약속하는 시간입니다. 복지관 종사자들과 관계자들은 전문성 기반의 서비스로 장애인 당사자는 핵심 가치인 꿈과 성장, 전문성을 약속했습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은선입니다.